한산도 앞바다. 400여 년 전 당시 우리나라 전통경비의 특성인 방향 선회 능력이 큰 성과를 거뒀던 곳이다. 여기서 그 유명한 학익진 전법이 펼쳐졌다. 헬기가 생명함도 아니고 저쪽에 헬기가 생명함이니까 1592년 7월 8일 이곳 견내량에 웬 함대가 정박해 있었다. 당시 이순신은 이곳이 폭이 좁고 자리 급해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적을 유인했던 것이다. 여기를 보시면 저 대한민국 도망가는 척하며 외선을 유인해오던 우리 측 전선 6척에 이순신 함대 합류한다. 일제히 첨자진을 형성하며 나아간다. 그런데 한산도 앞바다이자 갑자기 뒤쪽에 있던 거북선 2척이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 적진을 향해 들어간다. 도망가는 척하던 거북선이 갑자기 방향을 180도로 꺾고 적진을 향해 돌아선다. 마침내 돌격선이었던 거북선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거북선에서 큰 용머리가 출현해 들락거리며 사정없이 적진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포를 쏘아댄다. 외장선 가까이 다가간 거북선은 갑자기 앞으로 무섭게 돌격, 도깨비 머리로 충돌한다. 그리고 전후 좌우 모든 방향에서 포를 쏴댄다. 결국 거북선의 조이기식 공격으로 외장이 탄 배는 물론 돌격부대인 선도 함대를 산산조각 냈던 것이다. 그 사이 다른 전선들도 180도로 방향을 꺾어 일제히 한의 날개 모양으로 진을 형성. 순식간에 우리 함대를 뒤쫓던 외선단을 향해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또한 매복해 있던 원균과 이역기의 함도 하객진을 형성하며 돌진에 들어가니 임대란 최대의 하이라이트 쌍학진이 펼쳐진 것이다. 하객진. 이것은 바로 우리 전통배의 특성인 방향 선회 능력을 이용 전법이었다. 순식간에 앞뒤로 포위된 외선들은 도망자지만 이순신 함대에 전멸되고 만다.